안녕하세요, 니꼬레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하죠. 와,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 한번 watch today's topic. Look at them. Right, 보이시죠? 바로 제가 idioms from head to toe 해서 body parts에 관한 idiom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바디 파츠에 대한 것도 한 번도 안 소개 안 해드렸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요. 오늘에 대해서나 갖고 있는 거 부랴부랴 뽑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바로 처음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서 글밥이 많은 단계까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많진 않은데요. 네, 제가 첫째로 소개해드릴 이 캐런 캐츠 분의 베이비 책은 너무 예쁘죠. 제가 그래서 매너즈에 대해서 Mind Your Manners에 관한 매너 책으로 다섯 권 소개 미리 해드렸는데요. 오늘 바디 파츠에서도 정말 예쁜 두 권. 제가 이책 너무 좋아해요. Toes, Nose, Ears, Ears, Nose는 게다 플랫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넘길 수 있어요. Inside my butt boots. I've got, what's got? 이거를 해야도 해도 되겠네요. Oh, toes! 이렇게 귀여운 발이 나오고요. 아하, 또 여기. Inside my mittens, I've got what? 띠리리. 딴. Fingers네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책다 예뻐요. 그리고, Where is baby's belly button? 해가지고, belly button. 이것도 역시 body parts를 다볼수 있는 거예요. Where's baby's mouth? 해갖고, 또 이렇게 넘겨볼 수 있는 책. Behind the cup 해가지고 천치사까지 아이들 알수 있게 할수 있는 책. Where is baby's belly button? 드디어 나오네요. 그렇게 해갖고 이 캐런 캐츠 분의 책은 모두 여러 개 있는데 다 귀엽고 사랑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디 파츠 두권 정말 너무 귀여워요, 저는. 그리고 다음으로 바디 파츠 하면 너무나 고전적으로 더 많이 하는 거. Go away, big green monster! 이 책이죠. 이책 보세요. 원래는. 눈이, 노란색이잖아요. 이거, 이거. 눈을 하도 아이가 쑤셔가지고, 어릴 때. 저도 이거 초창기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로윈 때 가장 많이 이 책도 바디 파츠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더 이상 설명이 없을 것 같아요. Go away, big green monster에서 하나하나 바디 파츠가 나오는 거여서 아이들 바디 파츠 부분 부분으로 형용사까지 읽히면서 Go away, squiggly purple hair. 진짜 오래간만에 봐요, 저이 책.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디서 찾으니까 나오긴 나오네요. 그래서 바디 파츠에서 그리고 이 find a face 이거는 쉐입으로 볼 수도 있고요. find a face니까 얼굴에 눈, 코, 입을 바디 파츠를 일상생활에서 일상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기구나 이어폰에서 눈, 코, 입을 찾는 거예요. 정말 재밌죠. 제가 이거 초창기에 읽어드렸어요. 다 부분 부분 다 보여드렸거든요. 꼭 링크해서 드릴 게니까 꼭 보세요. 정말 아이디어에도 좋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 주위에도 이렇게 눈, 코, 입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찾아내기 게임해도 아이들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예, 이 책도 정말 강추하는 책. 그리고 조금 더 단계를 올라가면 글밥이 많아지죠. 그래서, Me and my amazing body. 버디 해가지고 이 애는 7살 아이 여자애인데요. 우리나라 7이하고 좀 다르겠죠? 예, 글밥도 좀 있어요. 근데 바디 파츠에 대해서 골고루 다 해놔서 제가 이거를 예전에 보니까 차트 보니까 이 책으로 이렇게 푸드 체인까지 있네요. 푸드 피라미드 어떤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요거로 조금 이렇게 인사이드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기 좀 길밥은 길지만 보세요. 오, 이렇게 봐. 마지막 키워드가 맞죠? Most amazing of all, every person in the world has a body that's very much the same, but every person is also very different.
There's no one else in the world exactly like you. And no one else exactly like me. Or ever will be.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나와 내 몸은 다른 사람하고 아주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like all the stars in the sky. 우리 바디가 그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me and my body parts 이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그 바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my body book에서 반 이게 옛날에 그 영화 생각나죠? 반은 인간, 반은 로봇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뒤집어보면 싹 해서 싹 뒤집으면 바로 inside my body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 또 뒤집으면 inside my eyes 이렇게 나옵니다. eyeball 배웠죠? 이렇게 해서 tongue도 my tasted 굉장히 잘 나온 채 아이들한테 읽혀주고 보여주면 플랫북으로도 좋고요. 예, 그래서 inside my my body book 굉장히 좋고요. 조금 더 올라가서 예, 요것도 많이 하죠. Look inside your brain. 브레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이 점점 이렇게 다 파였어요. 브레인에 대해서 정말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엄마가 읽어줘도 좋지요. 이렇게 이 책 아마 한글로도 이런 시리즈가 나와 있는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한글로도 보고 읽어보면 더 재밌겠죠. 어느 파트가 어떻게 가는지 예, 볼 수 있는 책.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예.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스켈레톤은 이거 아들한테 읽으라니까 아직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로 이 모양으로 인사이드 바디 파츠를 제가 PPT 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오랜전에. 근데 지금 봐도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여드리려고 해요. Inside body parts name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스켈레톤도 있지만 body parts 꼭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놓은 게 있으니까 꼭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brain surgery 해갖고 for beginners 해서 이런 책은 많죠. 과학. 사이언스 부분 해가지고 이런 거 조금 더 크면 보여줘야 될 것 같고 크면 그런 자꾸 읽을 시간이 없네요. 에 그래서 제가 바디 파츠는 뭐를 하고 있어요? Even more parts 해가지고 테드 아놀드 그 바로 그 플라이 가이 그분인 작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처음 읽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디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써적어놓기도 했었는데 하다가 지쳤어요. 힘들어. 너무 많아. 이렇게 봐요. 첫 장에 이 표현들 다 알려고 하다가 요번에 정말 다 알게 됐어요. 저 그전에 한참 전에 샀는데 이 표현들 다 모르겠는 거예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떠오르지도 않고 요번에 정말 이 앞뒤로 있는 이 표현들 너무 재밌고 제가 from 이 head to toe에 idioms from head to toe에 해서 그 안에 다 속아 이 표현들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는 표현, 이 책에 나온 표현, 또 다른 표현 다 찾아서 idioms from head to toe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정말 공부 많이 되고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바디 파츠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바디 파트 중에 부분 띄어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teeth예요. 이빨. 이에 관한 것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my 이런 책 다음번에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막 my five cents도 바디 파츠에 들어가자면 또 들어갈 수 있죠.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 요 책들 소개 마저 들어갈게요. That's all for today. Thank you. 구독해서 봐주세요. Bye.